2012-2013 KB 국민카드 프로농구 오늘 경기는 안양 KGC 인삼공사와 부산 KT 소닉붐의 양팀의 3라운드 세 번째 맞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대 김현중 그리고 조성민 선수가 출전하고 있고요. 4대는 오용준 선수 그리고 4대의 송영진 외국인 선수로서는 데스버 존슨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4대 김태술 그리고 김윤태 선수가 먼저 나오겠고요. 그리고 4대 이정현 최현민 선수와 함께 출전을 하겠고 외국인 선수로서는 후안 파틀로 선수가 먼저 나오는 안양 KGC 인삼공사입니다. 바깥쪽으로 다시 이어받으면서 좁혀 들어갑니다. 버스 플레이 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갔습니다. 제스퍼 존슨 김태술 살짝 건네주면서 체스 넣습니다. 제드 덩크 파틀로 운영 능력도 갖추고 있고요. 이 파틀로 선수는 일단은 공격적인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조동현의 슛. 자, 이것이 바로 존슨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존슨의 공격입니다. 존슨의 퍼스트 플레이. 돌아서면서 자, 페이크 좋았다가 이제 페이드어웨이로 성공하는 존슨. 버틀지 못했습니다. 가로채기 제스퍼 존슨. 노마크 송영진. 골밑 득점 성공. 제스퍼 존슨. 상당히 상대의 턴오버를 유도하는 디펜스가 상당히 네. 많이 나오거든요. 이정현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3대2 라운드 넘버에서 파틀로에게 리보스 덩크. 자, 이 장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쉽게 쉽게 하는군요. 다시 가로채기. 자, 파틀로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냐. 자, 파틀로는 이번에 원핸드 덩크입니다. 미스매치 되면서 존슨. 존슨의 패스가 좋지 않습니다. 또 빼앗겼습니다. 또 한번 보여줄까요? 일단 1대1 하면서 파틀로 골밑 성공했습니다. 맥버드 맞추면서 득점 성공. 이정현 깨끗한 석점. 점수는 18대 14 앞서가고 있는 KGC. 키브에 살짝 올려놨습니다. 키브의 드림. 오용준. 자, 오용준 한번 던져보네요. 오용준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좁혀 들어가다 페이드어웨이 성공합니다. 이정현. 자,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가 있는 부분 보다는 예. 아, 또 터너버가 나오네요. 오늘 스틸 많습니다. KGC 더블 크러치 성공. 자, 장재석 선수가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저런 예. 것이거든요. 정확합니다. 에스퍼 선수 가운데로 오용준에게 샷클락 3초 남겨두고 승점 들어갑니다. 김병진 오펜스 파울 나오면서 공격권 넘어갑니다. 인사이드 김병진 좋습니다. 연속 득점에 김명진. 아,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자리 잡고 페인트존에서 장재석. 가운데 존슨 인사이드 장재석을 잡았습니다. 장재석 바스켓 카운트 보너스 워샷. 자, 지금은 조성민 선수가 상당히 조용하거든요. 예. 찬스 났습니다. 깨끗한 속점 윤혁원. KGC 선수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점이요. 자, 저런 거죠. 좋지 않죠? 세성합니다. 김명진. 자, 뒤를 보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병진 네, 15점 차이까지 네. 벌어지고 말았죠. 자, 내주고 오픈이 됐네요. 중거리 슛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최현민 왼쪽 빠져나오면서 찬스죠. 석점 짧았습니다. 자, 이정현 잡았습니다만 놓치는군요. 자, 바로 메이스볼 패스 조성민의 레이업. 조성민 성공. 빠져나오면서 오용준 메이스라인 쪽에서 점프슛. 오용준 존슨 스핀 무브 좋습니다. 골밑 득점 성공. 가운데 김명진 좋습니다. 바깥으로 킹업 패스 석점 정확합니다. 제스퍼 존슨 석점 짧아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김태준 잡아서 파틀로 성공합니다. 김명진 좁혀 들어갑니다. 페인트 존으로 들어가면서 김명진의 슛 가로채기. 자, 김태술이 득점 성공. 바스켓 카운트. 김현중 선수가 자리를 못 잡네요. 8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안쪽으로 패스 걸렸습니다. 자, 파틀로가 성큼 가다. 자, 파틀로 레이업 성공. 돌아서면서 상당히 뒤쪽인데요.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앞쪽 쭉 밀어줬네요. 좋습니다. 파틀로 레이업 성공. 레이업 타고 들어가다가 조성민 걸렸습니다. 자, 다시 잡아냈냐. 이번에는 KGC 김태술 패스 좋았습니다. 이 패스 최영민 득점.
김태슬에게. 자, 바로 던집니다. 김태슬 슛 짧았네요. 티빈 성공. 이정현 스크린 걸어주고 조성민 잡아서 2초 1초 제스퍼 존슨의 페이드웨이 성공합니다. 제스퍼 존슨. 이원대가 왼쪽으로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뚫렸는데요. 더블 크러치 리버스 레이업 골로 치죠. 다시 잡아내는 게이지씨. 이정현의 속점, 백보드 속점. 올 시즌 3승 무패로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선수들이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계속해서 연승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주인권 싸움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KGC가 오늘 경기 패하면서 최근 5경기 연속 패, 5연패를 당하게 되는 안양 KGC입니다.